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 조각 투자. 목돈 만들기 어려운 MZ세대가 꽂힌 요즘 투자 방식입니다. 미술품의 조각 말고 작은 조각할 때 그 조각입니다. 뭐든 통째로 사긴 어려운 시대니까 주식도 한 주씩, 부동산도 지분을 쪼개서 심지어 콘텐츠의 저작권까지도 잘게 나눠서 소유합니다. 주머니 사정과 투자 리스크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대안이죠. 고육책일지도 모른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방이 적막해도 퇴로는 늘 있다는 걸 청년 세대에게 배우는 날이네요. 자세한 소식 이따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볼 거고요. 8월 13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현미입니다. 논란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의 사상 첫 노사 단협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정책 4주년, 문재인 정부 시대에 우리 건강보험 성과 발표가 됐는데요. 4년 동안 의료비가 9조 2천억 원 정도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군요.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금요일 스페셜에서는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4가지 투자 전략, 오건영 신한은행 투자상품서비스 기획부 부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장, 이거 은행에만 남아있는 직책이죠.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하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음원투자, MZ세대가 열광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돈이 되는 건지 알아보죠. 그럼 증시 가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그 실적의 힘이 작용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모처럼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업황 부진 우려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표 반도체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반도체 주들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또 7월달 생산자 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에서 기인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대형 성장주와 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도 나왔죠. 이건 어땠어요? 예, 이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7.8%나 무려 이렇게 높게 상승하면서 2010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도 6.2%대로 시장이 예상했던 5.6%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면서 또다시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고인플레이션, 또 더 나아가서 하이퍼인플레이션, 이거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제기될 법 했지만, 이 직전날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게 나오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어제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10월부터는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임박했다고 봐야 되나요?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좀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말라버린다라고 좀 볼 수가 그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종의 좀 최신 효과의 그 행동 경제학상으로 최신 효과에 좀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한 두 달 정도 크게 흔들렸었는데, 그때 좀 배경을 보면은 버냉키, 당시 버냉키 의장이 이제는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언급만 했는데 시장이 두 달 동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정을 찾아갔었고, 실제로 12월 달에 연준을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고, 또 2013년도 다음에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는데, 그때 미국 주식시장 흐름 하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신고가를 수차례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4-14년도에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우리나라 이제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질 법합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는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정체되고 있었던 국면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로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국면, 레벨업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9월, 10월이 됐든 그리고 내년이 됐든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이게 증시의 방향성을 뭐 크게 부러뜨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테이퍼링을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거를 돈 푼 것을 본격적으로 걷어들이고 유동성의 실을 마르게 한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라 매월 1200억 달러씩 돈을 푼 거를 1000억 달러로 돈을 푸는 형태, 다시 말해서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다가 지금은 살짝 조금 잠근 형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돈줄이 마르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어려운 게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가 어려워서잖아요. 국내외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울상인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그 와중에 말씀하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들은 또 2% 넘는 그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반도체주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내가 팔면은 왠지 바로 반등해서 올라올 것 같은 이런 좀 불안감들도 가질 네. 법한데 저는 지금은 파실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반도체 담당 애널은 아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급락한 거는 PC용 DRAM 가격이 이제 4분기 이후 안 좋게 된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급락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체 DRAM 시장에서 PC용 DRAM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7%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대는 이제 서버용 쪽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서버 쪽의 수요는 굉장히 다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존이나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이런 주요 서버 수요처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반도체 주가는 뭐 펀더멘털이나 실적 이슈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불안하다, 나타나다 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경합하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좋은 내용도 네.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코로나19 확산 상황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연 사흘째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곧 광복절 연휴가 다가오죠. 가능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가족들과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이동하실 때는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꼭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들러서 선제검사 받으시는 것도 지혜가 되겠죠.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협조해 주세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오전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창사 52년 만에 노사가 단협을 했다고 하네요. 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문재인 케어의 정신이었는데 올해로 4주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하면 한때 무노조 경영 이 말이 그 동시 검색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협을 했다고요? 네, 이제 오늘 이따 오전 10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날인데 뭐 요거에
맞췄다는 건 이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어제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월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무노조 경영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단협이 제정이 된 건데요. 이 노사 단협은 이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취업 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직장 내 최상위 자치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단협안은 총 9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뭐 노조 사무실 제공, 유급 조합 활동 시간 보장, 그리고 조합 홍보 활동 뭐 이런 자유로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겪게 될 건데 뭐 이른바 ESG 경영이 트렌드잖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일단 이 부회장이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있어서 뭐 당장 이 적극적인 투자 같은 사업 관련 내용을 새로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상당한 반대 여론 속에 지금 가석방이 되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뭐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 재판 받으면서 여러 차례 이 부정적인 과거와는 단절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만큼 이런 뭐 노사 활동 관련 정착, 문화 정착에도 더 신경을 쓸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또 이 하루 전인 지난 10일에는 뭐 삼성 SDI 노사 또 단체 협약을 마무리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11일에 사내 단체 급식을 중소 중견 업체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역시 삼성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많이 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거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문재인 케어 4년 성과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걸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강화 대책의 지난 4년을 평가하는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하면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 그리고 의료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조 아래서 이루어진 문재인 케어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고 뭐 난임시술 지원 확대로 27만 명이 평균 192만 원 의료비를 줄였고 또 중증 치매 환자 6만 명이 평균 한 69만 원 정도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정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장을 강화한다는 건 결국 어딘가 비용을 치르는 곳이 있다는 건데 어디에서 얼마나 비용을 더 치르게 됐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나눠서는 건강보험률이 4년 동안은 연평균 2.9% 올라서 이제 건보공단 보험료 수익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금액도 매년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건강보험 적립금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2017년을 기점으로 조금 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2017년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 7,733억이었는데 이 지난해는 이게 17조 한 4천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이 예상대로는 14조 7천억까지 줄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요거를 감안하면 줄기는 했지만 오히려 예상보단 덜 줄어든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나쁘진 않다. 근데 아마 직장인들 특히 코로나 분담금의 형식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요거 체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지출에 따른 비용 요거는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어제 같이 발표를 한 건데요. 갑상샘이랑 코안의 빈 공간이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 갑상샘이랑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 올해 4분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중증 신장질환, 뭐 중증 건선, 뭐 치과 신경치료 이런 필수 진료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국민 부담을 좀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치과 관련해서는 임플란트 시술 지원 확대하고 뭐 고령층의 임플란트 시술 급여 기준을 확대해서 이 임플란트 비용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의료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일수록 조금 더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한때 일제, 미제 이러면 야 좋은 상품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사올 물건이 없을 만큼 우리께 훌륭하다 이런 분위기인데 전경련이 죄송합니다. 전경련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과 격차를 줄인 부분 그리고 여전히 좀 따라잡아야 할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고 하네요. 전경련 국제협력실의 이재수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수입니다.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게 90년대 초반 이후인데 90년대 초하고 지금하고 한일 양국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크게 봐서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20년 혹은 또 우리가 30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동안의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약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줄였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본을 추월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인프라 등을 평가하여 종합국제경쟁력을 발표하는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흔히 IMD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95년에 한국이 26위, 일본이 4위였지만 2020년 작년에는 한국이 23위, 일본이 34위로 한국이 오히려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평가 등급, 국가신용평가 등급 부문에서도요. 그 3대 그 글로벌 국가 신용 평가 등급 저기 회사라고 하죠. 네. S&P, 무디스, 피치 이런 그 글로벌 3대 신용 평가사 모두 2021년에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나라는 한국보다 잘 사는데 국민들 사는 수준은 한국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을 종종 우리가 듣는데요. 그 실제 국가별로 물가 및 환율 수준을 감안해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 그러니까 PPP 기준이라고 하죠. 이 GDP를 보면은 2018년에 이미 한국이 43,001달러로 일본에 42,725달러를 초월했다는 IMF의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과 일본 모두 제조업 강국인데 국민소득이나 물가 수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지표를 봐도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물가라든지 환율 수준을 봤을 때 그 실제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 뭐 우리가 어디 맥도날드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그 맥도날드 가격이 다 다른데요. 그걸 이제 감안했을 때 국민들의 그 1인당 생활 수준을 봤을 때, 1인당 그 PP 기준 생활 수준이 2018년에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그런 IMF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마지막으로 그 이쪽 이제 저희들이 일본을 추월한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 한국과 일본이 모두 제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여기에 대해서도 그 유엔 공업 개발 기구 유니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매년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 CIP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1990년에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한국이 17위, 일본이 2위로 압도적으로 이제 일본이 높았는데요. 2018년부터는 한국이 오히려 3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일본은 5위로 우리보다 두 단계 떨어져서 제조업 경쟁력도 한국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가운 소식인데 수출입 같은 대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수출입 대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굉장히 그 대외 그 수출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을 펴왔고요. 그 결과 성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 부문 지표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많이 따라잡고 있는데요. 그 저 수출액으로 봤을 때 한국의 이제 2020년 수출액은 5,130억 달러로 일본의 80%. 그 이제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또 수입액을 보더라도 4,680억 달러로 일본의 74% 수준입니다. 이건 이제 90년,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수출이 일본의 24%, 수입이 31% 수준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우리 네. 흔히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지표를 많이 쓰는데요. 그 글로벌 이제 제일 큰 500대 기업을 가지고 몇 개 나라, 몇 개 기업이 각 국가별로 있는지 그 분포를 보는 건데 그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국과 일본과의 격차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꼭 이제 한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일본 기업이 그 지난 30년간 굉장히 경쟁이 많이 악화된 것도 원인으로 보이는데 포천 500대 기업 수를 보면은 95년에 일본 기업은 149개였지만 2020년에 53개로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흐뭇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일본을 좀 따라잡아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국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건 맞는데 여전히 그런 과학 그 기초 기술 분야라든지 과학 기술 분야 이런 면에서는 일본이 그간 그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해온 그 기술들이 무시 못하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분야는 한국이 아직 많이 따라가야 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글로벌 R&D 천대 기업, 글로벌 R&D 투자 가장 많이 하는 천대 기업 수를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여전히 한국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소재 부품 분야 뭐 일본 수출 규제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따라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 아직도 소재 부품 분야에서는 그 우리가 경쟁력이 아직은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는 그 노벨 수상 과학상 네. 수상자의 경우에도요 한국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과학상이 네. 일본은 작년까지 벌써 24명이나 배출할 정도로 기초과학 분야가 굉장히 탄탄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네. 참고해야겠네요.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넘어서 경제적 기술적 성장 뭐 이거 경쟁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기초 기술이라든지 기초학 분야에 투자를 계속 꾸준히 그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한 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 어떤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R&D 투자라든지 소재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일관에도 최근 이제 한일관계 악화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일관이 협력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진출할 때 한일 양국 기업이 협력을 한다든지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양국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현명하게 경제 생활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네. 전경련 국제협력실의 이재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참 헷갈립니다. 특히 반도체주 이런 것들 보면 나 이제 투자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금리가 오른다 만다 말도 많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고수의 샴푸향이 느껴지네요. 오건영 신한은행 투자상품서비스 기획부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방송 3프로TV에서 제가 탄탄한 내공은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만 일단 우리 요즘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요.
그 투자상품 기획부 부부장님께 적당한 질문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도체 그냥 들고 있으면 되나요? 아, 제가 이제 그 사실은 매크로 경제라고 해서 거시 경제를 좀 보는 사람이고요. 네. 네. 사실 개별 섹터까지 다 일일이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이런 점들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과잉 공급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공급이 너무 많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심리하고 결합이 됐었을 때 매크로 경제의 심리하고 결합이 됐었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충격들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 애널하고 통화를 하셨지만은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에서 심리적인 이슈를 갖다 좀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뭐 목표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는 조금 더 큰 충격을 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봤을 때 긴 틀에서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타로 투자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뷰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뭐 그 정도 조언을 드려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이 시장 상황도 좀 어수선하고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도 완전히 엇갈리거든요. 네네. 살아난다와 아직 좀 기다려봐야 한다. 근데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거나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나은 상황이 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도 취하고 있는 입장은 기준금리의 이제 일부 인상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금통위라는 게 있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 네. 거기서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결정을 하게 돼요. 이 금통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물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실물 경기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나 돈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 그다음에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됐을 때는 실물 경기를 받쳐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든지 다 명암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물 경기를 살짝 받쳐주는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너무 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을 때는요. 경제 주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리는 올라가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무리 빚을 많이 내더라도 투자를 할 때 부담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요.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현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큰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돈을 빌려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금리가 높은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되게 낮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얘기가 있죠. 바로 조언을 주시는 겁니다. 금리가 지금은 낮지만 오를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게 불안한 건데 사실 만약에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기게 되면 아 금리는 안 올라갈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죠. 네. 그러면 부담 없이 투자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물 경기를 지원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투자 주체들이 과도한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고요. 네. 두 번째는 실물 경제에서 물가의 상승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예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현물에 대한 매점 매석으로 갈 수가 있죠. 이제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먼저 사버리는 특히 원자재나 이런 쪽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물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탁 튀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는 건 실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과도한 부채를 내서 투자하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는 거고 물가를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같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장단점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추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물 경기를 지원을 하는 상태에서 위쪽에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있죠. 자산 가격의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명암을 비교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 이제 한쪽이 완벽하게 100대 0이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암을 바라봤었을 때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금융 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금융 이제 너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융 시장 전체가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융 안정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정책이라는 게 항상 선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아, 그 금리 인상하면은 증시에서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불안한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제 업종별로 다 말씀드린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라는 거는 금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기업에 갔다가 딱 봤을 때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이 꽤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금리가 1% 올랐는데 성장이 20% 나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 게 큰 부담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엔. 감당할만 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금리가 모든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로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이드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냐라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부작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옛날처럼 금리를 팍팍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금리를 한 번 올릴 때 0.25%씩 인상을 하거든요. 0.25% 인상을 하고 실물 경제가 이걸 소화를 하는지를 이제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또 소화가 된다는 게 보이면 0.25%를 더 인상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거죠. 네. 조금씩 조금씩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주식시장은 금리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올릴 때 살짝 금리를 올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실물 경제라든지 자산 가격에 너무 큰 충격을 주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쓰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이제 놓고 보면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 한 번만으로 모든 시장이 다 무너져버린다.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조금 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자 그리고 시장이 아마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금리를 과식하도록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중국이 돈을 풀면 한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아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어져 왔다라는 걸 좀 이제 전제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푼다라든지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는 중국의 경기 성장을 갖다가 주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된다는 얘기는 중국의 위안화 공급이 늘어납니다. 위안화 공급이 늘어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위안화 표시 물건의 가격이 저렴해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디로 또 연쇄 효과가 생기냐면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종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네. 그럼 중국의 수출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중국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가 마찬가지 그렇죠. 한국한테 수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에는 분명히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돈이 많이 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의 값이 금리입니다.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금리가 중국이 낮게 유지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나라들 쪽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게 되죠. 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럴 때 만약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하면 우리나라 쪽으로도 돈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도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네.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국 쪽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중국은 각종 원자재를 사들여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자재 가격이 뛰죠. 원자재 가격이 뛰는 건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유동성을 늘리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늘죠. 이게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늘리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유동성이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중국에서 원자재 수요가 느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게 물가의 상승을 터치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최근의 보고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경제 얘기 듣는데 무슨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할머니와 곶감 얘기처럼 완전히 머릿속에 착착 정리가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괜히 부부장님 하는 게 아니군요. 물가가 오른다. 이것도 사실 요즘에 가장 네. 큰 걱정거리란 말이에요. 네네.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배추국장, 무과장을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네, 각자 물가를 잡을 걸 품목을 네. 정해주기도 했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증시에서는 달가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른다고 했었을 때 이게 어떤 물가 상승이냐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가 상승세가 너무 과한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물가가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너무 만성적으로 고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앞에서도 이제 일본에 대한 코멘트가 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라는 일종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물건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요. 내일 사면 더 쌀 거니까. 그렇죠. 내일 되면 또 안 사죠. 떨어져도 안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럼 계속해서 소비를 뒤로, 어려운 말로 이연한다고 하거든요.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들은 돈을 벌 수가 없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면 소득이 늘지 않고, 그럼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물가가 떨어집니다.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빠지는 네.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인플레이션을 과도하지 않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물가가 조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소비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소비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 지금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투자를 늘릴 요인이 생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보다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니까요. 네.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좋냐 안 좋냐보다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제 생각에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원자재 가격을 밀어올리게 되죠. 원자재 가격을 밀어올리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겨요. 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네. 이걸 기업 단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은 감소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비용을 체감한 게 손익이지 않습니까? 이 손익이 늘지 않고 손익이 주저앉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거는 주식시장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의 실적을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갉아먹어버리면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70년대 석유파동 당시에 이런 네. 일이 있었고, 아까 전에서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10년도 11년도를 거치면서 배추 뭐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지 네.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물가가 꽤 많이 뛰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도한이라는 걸 어떤 수준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이게 아마 투자자들은 가장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레벨이라는 건 항상 시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질 그때 수가 그때 있는데 다른 거죠? 예, 자연금리라는 것들도 있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중앙은행에서는 그런 커멘트를 이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물가를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도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갖다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 2% 정도의 완만한 물가 상승을 우리는 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걸 보시면 네. 2%의 물가 목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2% 정도가 중앙은행에서 기대하는 완만한 물가 상승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넘어서면 좀 과도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이걸 밴드로 설정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물가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부부장님이 세 번째 책을 내셨어요. 아, 예. 부의 시나리오.
일단 이름이 아 부의 시나리오 요거 한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재난지원금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경기부양책에다가 물가 고민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 돈이 좀 많이 풀려 있다. 유동성이 과하다는 네. 평가 속에서도 경기를 좀 살려야 되고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 돈을 한쪽으로 더 풀어야 된다. 이게 좀 일견 상충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예, 저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의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텀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시나리오가 어딘가의 국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를 볼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성장하고 물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성장에는 고성장이 있고 저성장이 있을 겁니다. 물가에는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 두 개니까 네 개의 국면이 만들어져요.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이렇게 네 가지 네. 국면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 있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단해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채 위기입니다.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실물 경제가 크게 살아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졌습니다.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이 빚이 많아서 터진 거고요. 재정위기는 국가가 빚이 많아서 터진 겁니다. 주체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빚이 많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채 위기입니다. 네. 15년에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채 위기를 겪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실물경제에서는 투자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물경제에서 투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도 창출되지 않고 네. 성장이 눌리는 이른바 저성장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성장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사질 못하니까 물가 자체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났던 현상들은 저성장 저물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터진 게 뭐냐면 지난해 터졌던 코로나입니다. 네. 빚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가 락다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락다운이 아니라 빚이 많은 상태에서 락다운이 되면 굉장히 절박해집니다. 그럼 경제 주체들이 파산을 해버리게 되죠. 퇴로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락다운의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해버리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주체들의 파산을 갖다가 막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을 뿌려준 거죠.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이 저성장 저물가의 쐐기골을 막아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완전히 박혀버린 걸, 저성장 저물가에 완전히 박혀버린 걸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태까지 시장에서 보기 어려웠었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제 고성장 고물가의 국면으로도 접어들 수가 있다. 물론 이건 굉장히 긴 관점에서 봐야 되는 네. 거고요. 여기서의 고물가라는 게 뭐 옛날처럼 물가 10%씩 오른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레벨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패했었을 때는 이런 케이스들도 나오죠. 요즘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성장은 나타나지 않는데 물가만 뛰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고민들을 많이 네. 하죠. 이게 어려운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쪽 국면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 저성장 저물가인데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경기 부양이 실패하거나 코로나 이제 뭐 저도 정말 원하지 않는 케이스긴 네. 합니다만 뭐 델타 변이 이런 얘기 있죠. 제가 먼저 의학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장기화돼 가지고 실물 경제가 여전히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면 결국엔 다시 저성장 저물가로 주저앉아 버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론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경기 부양책은 고성장 고물가 이쪽으로 가려는 게 지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예측보다도 어느 한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좀 열어두면서 국면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 거기까지 알겠는데 네.
그 피하고 싶으셨던 질문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이제 저는 긴 관점에서 봤었을 네. 때는 낙관론이 좀 저는 낙관적인 좀 관점을 좀 갖고 고성장 있어요. 고성장 고물가? 네, 그쪽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처럼 10%씩 성장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지금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물론 밑에서 워낙에 부채가 많고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높고 그다음에 성장 자체가 안 나오니까 물가가 튈 거라는 우려도 높은데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요. 금융위기 이후에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겪어봤었죠. 그래서 굉장히 긴 관점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유도하기 위한 지금의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장치들을 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울퉁불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은 있겠지만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낙관적인 관점을 좀 견지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비포장도로 갈 것 같은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컨텐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황이 아주 나빠지진 않을 거다. 희망을 좀 주고 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투자상품서비스 기획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님 강의 너무 좋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고정으로 와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노트 꺼냈습니다. 이건 필기각 명강이 아무래도 오건영 부부장님은 저희 식구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이에 저희 개업 멤버죠.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평론가입니다. 평론가님 우리 오랜만에 꽁트 한번 갈까요? 저도 선배님 노래 10주 갖고 있어요. 매달 입금되니까 좋니? 좋아요. 자,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음원 투자 플랫폼 얘기인데요. 선배님 노래를 10주 가지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가 음악에 대한 투자 방법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금남 김영대입니다. 네, 음악을 이제 단순히 듣고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것을 넘어서서 투자를 한다고요? 덕질을 하면서 돈 벌자. 이런 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내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마니아로서 팬으로서 어떤 감이 있을 거, 네. 거잖아요. 이 곡은 탑백귀 있죠. 그렇죠. 네. 이 곡은 좀 더 잘 되겠다. 이 곡은 뭐 나만이 생각하는 어떤 역주행 예비 후보곡. 어머니 건 사야 돼. 그렇죠. 네. 이런 거를 갖고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수치화하고 그거를 돈으로 또 만들어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사실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뮤직하우라는 곳, 뮤직 음모 효과음 나오나요? 네, 네. 뮤직하우라는 플랫폼이에요. 마치 주식시장의 모델을 방불케 하는 굉장히 흡사한 모델의 뮤직 플랫폼이 지금 생겨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누적 거래액만 1148억이에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만 6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네. 지금 여기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 들어와 있는 아티스트만 120명이고 만 곡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도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최근에 뭐 이 미술이나 음악 등에서 이 밀레니엄 Z세대들이 이 단순히 작품을 감상을 하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분산 소유하고 거래하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반영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일반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네. 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거기서 저작권 수입까지 얻겠다라는 방식인 겁니다. 일명 덕업일치인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이게 광고를 잘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저작권을 사고 판다라는 건데 정확히는요.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는 어떤 그 곡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가 그걸 갖고 있게 되죠. 다만 이 뮤지컬이라는 곳에서 그 아티스트에게 저작권료 청구권을 일정 부분 사오는 거죠. 저작권료에 어떻게 보면 일정 일부 권리를 떼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주식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어 파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저작권료가 모르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차익을 네, 수익을 얻게 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어떤 노래가 있다 하면은 저작권을 10개로 쪼개서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10명한테 팔았다 하면 저작권료가 들어왔는데 1,000원이에요. 한 100원씩 나눠 갖는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옥션 시스템이 있고 마켓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옥션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저작권이 올라오는 거죠. 경매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입찰금에 뭐 100% 대기금을 먼저 걸어놓고요. 거기서 그 가격과 수량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럼 수수료 없이 딱 낙찰이 되는 거예요. 야. 예, 그러면 뭐 이제 경쟁이 많으면은 또 뭐 적게 낙찰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마켓은 뭐냐면 거기서 다시 그 낙찰받은 저작권 그 이 권리를 갖고 다시 또 회원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시스템 안에 매수 호가, 매수 뭐 매도 호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뭐 전일비, 뭐 현재가,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현재 손익 판매 차익까지도 다 나와서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팔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를 나아가서는 뭐 예금이나 이제 적금처럼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사실 투자자가 제일 궁금한 건 수익률.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었습니까? 아직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곡들은 엄청난 인기를 얻지만 어떤 곡들은 그렇지 못하는 그 네.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일단 좋은 사례를 봐야 되니까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신화를 쓴 롤린 같은 거. 예, 이거는 최초에 23,500원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게 최고가를 8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3,000배? 3,000%. 이거는 뭐 따상상 정도가 아니라 상을 몇 개 붙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곡이 다음의 롤린이다. 이 곡이 이번 여름의 히트송이다. 혹은 이 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본인만의 통찰이 있다라면 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나에게 탑백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지금 소속된 아티스트가 대략 한 120, 13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들 말고 내가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예컨대 BTS 노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그 저작 그 권리 자체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등록된 곡을 네, 투자를 하는 네. 방식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이제 점점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아티스트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소위 말해 잊혀진 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잊혀진 곡들은 사실 그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다시 뭐 옥션이나 이런 판매를 통해서 그 곡들이 이제 저작권을 나눠 갖게 됐을 때 그 곡이 거기서 뭐 예기치 못한 큰 성공을 거둔다든가 할 때 이 투자한 사람들 마찬가지고 이 곡 자체도 다시 붐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네. 없는 거지만 이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안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뭐 5% 이상의 뭐 10% 가까이 그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유망한 투자 예, 어떤 그 종목이 될 수 있다. 사실 3%만 돼도 요즘에는 뭐 적금들로 달려 갔을 텐데 그러네요. 이게 급지하는 복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 들어뒀는데 내가 타지하는 만기가 그렇습니다. 된 적금일 수도 있겠는데 이 외신에서는 뭐 네. 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더 유망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 MZ세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욕망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덕스러움이라 그러죠. 그 마니악한 감수성이 있는데 네. 그들은 제가 저번에도 NFT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술의 가치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높게 책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 거기다가 소액 투자라는 어떤 안정성과 또 그런 뭐 부담이 없는 네.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기치 못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특히 지금 2030 그리고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의 시장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네요.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떤가요? 네, 코스피는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3,200선을 내준 상황이 있고요.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굉장히 거센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1조 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주에 대한 투자 심리 불안도 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월요일에 휴장인 만큼 오늘과 그리고 월요일 밤에 미국 장에서 혹시멸을 변동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후장에 특별한 변수 있을까요? 오후장에도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좀 얼마나 진정이 될지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녹용 세트 받으실 분 2753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우등생이 많으세요. 우리 청취자들이 항상 저보다 한 두세 수 앞서가신다는 생각 드는데 9402님, 그거 뮤직 음매 그 채소나 과일을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판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게 소를 한 마리 사서 다리 하나, 꼬리 하나, 뿔 하나. 너무 무서운 얘기인가요? 써니스프링님, 아까 그 굉장히 좋은 강의 잘 들었다고 하셨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환율까지 걱정이 됩니다 하셨는데 다음 주 상황 좀 나아지겠죠? 다음 주에도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발전